오늘 본문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히브리서 7장 1절에서 3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7장 1절입니다. 이 멜기세덱은 살렘 왕이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 여러 임금을 쳐서 죽이고 돌아오는 아브라함을 만나 복을 빈자라. 아브라함의 일체 10분의 1을 그에게 나눠주니라. 그 이름을 번역한 즉 첫째 의의 왕이요 또 살렘 왕이니 곧 평강의 왕이요 아비도 없고 어미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어 하나님의 아들과 방불하여 항상 제사장으로 있느니라. 아멘. 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멜기세덱과 영맥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멜기세덱과 영맥. 자, 영맥이라고 하는 것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 영맥을 찾아가기라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닌데, 자, 그렇다면 이 영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요한복음 6장 63절 말씀해 보시면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고 했기 때문에 영맥이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우리를 살려줄 수 있는 영의 말씀이라는 것을 알기를 바랍니다. 근데 이 맥이라는 것 자체가 제가 잘 안 보인다고 했잖아요. 잘 안 보이기 때문에 감추어두고 숨겨둔 그 말씀 속에 무엇이 있다? 우리를 살려줄 수 있는 생명의 말씀이 있다라는 것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증거되는 이 멜기세덱과 영맥이라는 제목 안에 이 멜기세덱 안에 뭐가 있다는 거예요? 영맥. 정말 우리를 살려줄 수 있는 말씀이 깊숙이 숨겨져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말씀을 찾아 들어가야만이 멜기세덱을 통한 구원을 받게 될 것을 깨우침 받기를 원합니다. 자, 오늘날 그 굉장히 미디어가 발달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기독교 방송을 틀기만 하면 얼마나 많은 하나님의 말씀이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까? 지식의 말씀, 선한 말씀, 좋은 말씀, 역사적인 말씀, 정말로 많은 말씀들이 쏟아져 나오는데 중요한 것은 그 말씀 가운데에 우리를 살려줄 수 있는 살리는 영맥이 있느냐 없느냐가 중요하겠죠. 그래서 오늘 살리는 영의 말씀을 통해서 이 멜기세덱 안에 우리를 영생으로 인도할 수 있는 귀한 말씀을 찾아서 깨달을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 먼저 히브리서 6장 20절 말씀 보겠습니다. 자, 히브리서 6장 20절입니다. 그리로 앞서가신 예수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아 영원히 대제사장이 되어 우리를 위하여 들어가셨느니라. 자, 우리 예수님께서는 어떤 분이세요? 하나님의 본체로 오셨고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예수님께서 누구의 반차를 쫓아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아서 우리를 위하여 들어가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예수님을 다시 한번 좀 더 깊이 생각한다면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에 뭐라고 하셨어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셨고, 또한 골로새서 2장 2절에서 3절 말씀에도 보시면 하나님의 비밀인 누구다? 그리스도요. 그 그리스도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다라고 하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란 말이죠. 이런 예수님께서 뭐가 부족해서 멜기세덱이라는 제사장의 반차를 쫓아 들어가셨겠느냐라는 거죠. 그만큼 이 멜기세덱의 반차의 말씀이 엄청나게 큰 비밀의 말씀이 숨겨져 있고, 종말에 우리가 이 멜기세덱 기간에서 알지 못하면 결단코 하나님께 구원함을 받을 수 없다라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가 확실하게 알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자, 이 멜기세덱에 관하여는 성경에도 어떻게 기록이 되어 있냐면 히브리서 5장 11절 말씀 보겠습니다. 멜기세덱에 관하여는 우리가 할 말이 많으나 너희의 듣는 것이 둔함으로 해석하기 어려우니라. 자, 멜기세덱에 관하여는 할 말이 많다. 그러니까 멜기세덱이 성경에 굉장히 많은 말씀들이 기록되어 있는데
너희의 듣는 것이 둔함으로 해석하기 어렵다라고 말할 정도로 굉장히 쉬운 말씀이 아니라 어려운 말씀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멜기세덱에 관해서 모르면 안 되겠죠. 자, 계속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때가 오래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될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가 무엇인지 누구에게 가르침을 받아야 할 것이니 젖이 남았고 단단한 식물을 못 먹을 자가 되었도다. 이런 멜기세덱의 말씀을 해석하기 어려울 정도라고 말씀하고 있지만 이 멜기세덱에 관해서 알지 못하면 어떠한 자가 된다? 젖이 다 먹고 단단한 식물을 못 먹는 장성한 자가 될 수 없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오늘 이 시간에 멜기세덱의 반차에 관해서 확실히 깨닫고 우리가 가야 할 길이 어떠한 길인지 바르게 아는 귀한 시간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먼저 멜기세덱의 근원에 관해서 잠시 말씀을 드리냐면 멜기세덱은 굉장히 신기한 사람이죠. 그래서 창세 때에 아브라함에게 잠깐 나타나서 아브라함을 축복하고 바로 또 사라진 사람이 이 멜기세덱이라는 거죠. 자,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어떻게 축복했냐면 그 아브라함이 자신이 길리던 사병 318명과 이 네 개 국가의 전쟁을 치르고 이겼어요. 이기고 돌아오는 길에 누구를 만났냐면 바로 이 멜기세덱이라는 제사장을 만납니다.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에게 축복을 했는데 어떠한 축복을 했는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4장 18절입니다. 살레망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 그가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여 가로되 천지의 주재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자, 이렇게 누가 누구에게 복을 준 거예요?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에게 복을 줍니다. 그리고 나서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하며 아브라함이 그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더라. 자, 이 말씀이 참 굉장히 이해하기 어려운 말씀이에요. 왜 이해하기 어려운 말씀이냐면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었다겠고 아브라함은 그 복을 받고 멜기세덱이 또 무엇을 주었습니까? 전리품에서 얻은 10분의 1을 누구에게 바쳤어요? 멜기세덱에게 바쳤다라는 겁니다. 이거 그냥 보면 그런가 보다 라고 생각할 수 있는 말씀이지만 아브라함에 대해서 좀 더 우리가 알아보게 되면 여러분들도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창세기 12장 2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엄청난 축복을 하시죠. 어떤 축복을 하냐면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그러니까 아브라함을 통해서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큰 민족을 이루고 내 이름을 창대케 하고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라고 말했기 때문에 모든 복의 근원이 누구한테 있는 거예요? 지금 아브라함에게 주셨다라는 것을 알기를 바랍니다. 이런 복의 근원에 엄청난 축복을 받은 아브라함이 오히려 누구에게 복을 받았어요? 살렘왕이라고 하는 멜기세덱에게 복을 받았다는 거예요. 이 살렘이라는 것은 어떤 마을이냐면 그 예루살렘이 큰 성읍을 이루기 전에 있었던 작은 마을의 옛 이름이 살렘이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정말 어마어마한 큰 복을 받았고 이 멜기세덱은 어떤 자예요? 이 살렘이라는 아주 작은 도시의 왕이었다는 얘기죠. 그런 자가 누구에게? 아브라함에게 복을 줄 수 있었던 것은 어떻게 복을 줄 수 있었느냐? 다시 말씀 볼게요. 창세기 14장 18절입니다. 살렘왕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 자, 바로 이거예요. 멜기세덱이 어떤 자였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다라는 것을 알기를 바랍니다. 지극히 높다는 건 뭐예요? 제사장으로 더 이상 높을 수 없을 만큼 가장 높은 제사장으로 하나님의 제사장으로 나왔기 때문에 육신으로 하면 멜기세덱이 아브라함보다 낮은 자였지만 영으로 하면 어떤 자였어요? 아브라함보다 더 높은 자였기 때문에 큰 축복을 받은 아브라함에게 오히려 축복을 줄 수 있었다라는 것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영맥이 먼저 위에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에 이러한 축복을 받고 나서 그 축복의 결과가 어떻게 나타났냐면, 아브라함이 그 전에는 열국의 아비가 아니었어요. 멜기세덱에게 축복을 받은 다음에 하나님께서 어떤 축복을 하셨냐면, 너는 열국의 아비가 될지라 라는 축복을 받고, 이름도 아브람에서 아브라함으로 새 이름을 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또한 그것도 부족해서 내 자손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많고 하늘의 별과 같이 많을 것을 약속하시고, 또한 실상으로 백세가 되어서 정말 도무지 아들을 낳을 수 없을 때에 하나님의 축복으로 누구를 낳았습니까? 독자 이삭을 낳았다라는 것을 알기를 바랍니다. 자, 이러한 축복을 받을 수 있었던 것은 무엇이 있었기 때문에, 멜기세덱에게 아브라함에게 없었던 영맥의 아주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기 때문에 육신의 아브라함에게 이런 축복을 줄 수 있었다라는 것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자, 이렇게 갑자기 혜성처럼 나타난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고 또 싹 사라졌어요. 그리고 언제 다시 거론하게 되냐면 히브리서에 다시 멜기세덱에 관한 말씀이 나옵니다. 자, 그 말씀을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죠. 히브리서 7장 1절입니다 이 멜기세덱은 살렘 왕이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 여러 임금을 쳐서 죽이고 돌아오는 아브라함을 만나 복을 빈자라. 아브라함이 일체 10분의 1을 그에게 나눠주니라. 자, 요 말씀이 방금 제가 조금 전에 읽어드렸던 창세기 14장 18절에서 20절의 말씀을 다시 거론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이 멜기세덱의 이름을 번역을 하면 어떤 뜻인가 하면 히브리서 7장 2절입니다 그 이름을 번역한 즉 첫째 의의 왕이요 또 살렘 왕이니 곧 평강의 왕이요. 자, 요 이름을 번역한 말씀만 보면 딱 누구랑 같아요? 예수님과 같죠. 그래서 오늘날 신학자들이나 멜기세덱에 관해서 잘못 알고 있는 자들은 이 멜기세덱이 예수님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지만 예수님이 아니라는 게 바로 그 듣기 전에 3절에 정확하게 나옵니다. 자, 3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아비도 없고 어미도 없고 족보도 없고, 누가요? 이 멜기세덱이 아미도 없고 어미도 없고 족보도 없다. 세상에 어떤 사람이 아비도 없이 어미도 없이 세상에 태어날 수 있겠느냐라는 거죠. 그런데 이 멜기세덱은 아비도 없고 어미도 없고 무엇도 없다? 족보도 없다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자, 먼저 그럼 우리 예수님을 한번 비교해 볼까요? 우리 예수님은 육신으로 하면 다윗의 혈통으로 나오셨기 때문에 아버지가 있고 누가 있어요? 어머니가 있고, 마태복음 1장 1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님의 족보도 쫙 나와 있죠. 이런 말씀을 통해서 보았을 때 그러면 멜기세덱은 예수님이 될 수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아주 쉽게 성경을 통해서 깨우침 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또한 멜기세덱은 족보도 없다 그랬어요. 아비도 없고 어미도 없고 족보도 없다. 자, 세상에서 어떻게 아비도 없고 어미도 없는데 태어날 수 있겠느냐라는 거죠. 또한 족보도 없다. 족보는 무엇을 의미하겠냐면 혈대와 육대를 기록한 글이죠. 그래서 죽은 사람의 명단을 기록한 것이 바로 이 족보라는 건데, 족보가 없고 아비도 없고 어미도 없다라는 것은 바로 이 멜기세덱이 어떤 자라는 거냐면 혈대와 육대를 완전히 초월하고 초극한 영맥의 사람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육신의 죽은 자의 명단을 보면 다 족보가 있지만 이 멜기세덱 자체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으로 났기 때문에 육대와 혈대를 완전히 초월한 하늘의 제사장으로 나타날 것을 말씀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날 이 시대의 제사장들은 어떤 제사장이에요? 백성을 위한 제사장이에요. 땅에 속한 제사장이라는 것을 알기를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은 어떤 자로 나타났어요? 우리를 위한 제사장으로 나타났는데 이 멜기세덱은 바로 아미도 없고 어미도 없고 족보도 없는 완전히 모든 육신의 것을 초월한 초극한 자로 나타난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다라는 것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자, 이러한 자가 바로 어떻게 말했냐면 하나님의 아들과 방불하여 항상 제사장으로 있느니라. 하나님의 아들과 방불하다. 방불하다는 건 무슨 뜻이냐면 구별하기 어려울 정도로 비슷하다는 거예요. 누구랑?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과 이처럼 비슷하지만 예수님은 아니고 항상 제사장으로 있는 자,
끝도 한도 없는 제사장으로 있는 자가 이 멜기세덱이라는 것을 알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는 자. 아유, 태어난 날들이 있어야 되고 죽은 날짜가 있어야 되는데 이 멜기세덱은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는 제사장으로 나타났다는 것은 어떤 자와 같으냐면 그 창세기 5장 24절에 에녹이 항상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하나님께서 데려가셨잖아요. 그 에녹은 죽은 자의 명단에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하나님이 데려가셨기 때문에. 또한 그런 자가 어떤 선지자였어요? 엘리야. 엘리야도 족보가 없는 자죠. 그냥 디셋 사람 엘리야가 하나님께 회리바람을 타고 승천하였더라. 그러니까 엘리야도 죽은 자의 명단이 없는 족보가 없는 자였어요. 이러한 자로 나타난 자가 누구다? 바로 멜기세덱 제사장이었다라는 것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이런 멜기세덱의 제사장이 얼마나 높은가라는 거죠. 자, 히브리서 7장 7절 말씀 보겠습니다. 폐일원하고 낮은 자가 높은 자에게 복빔을 받느니라.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죠. 아브라함이 얼마나 높은 자였느냐. 그러니까 육신으로 하면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정말 엄청난 축복을 받았기 때문에 높은 자였지만 그 높은 자를 누가 축복했어요? 멜기세덱이 축복했다는 것은 결국 누가 더 높다? 멜기세덱이 더 높다라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말씀이라는 것을 알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구약시대의 제사장은 어떠한 자만이 제사장이 될 수 있냐면 레위 지파에 속한 아론의 반차를 쫓는 자만이 제사장이 될 수 있고 그 제사장만이 무엇을 받을 수 있어요? 십일조를 받아서 생활한다는 말이죠. 그런데 이 멜기세덱은 레위가 태어나기도 전에 이미 어떤 자였어요? 아브라함에게 복을 빌어준 자죠. 레위는 누구의 자손이었냐면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셋째 아들이었어요. 그러니까 레위가 태어나기도 전에,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허리춤에 있었겠죠. 허리춤에 있었기 때문에 태어나기도 전에 이미 멜기세덱은 하나님의 지극히 높으신 제사장이 되었고 그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 누구에게 십일조를 받았습니까? 아브라함에게 십일조를 받았다라는 것은 아브라함을 통한 레위를 통한 제사장이 누구에게 이미 십일조를 준 거예요? 멜기세덱에게 십일조를 주었다라는 것은 레위 계통의 제사장보다 누가 높다? 멜기세덱의 반차를 짓는 제사장들이 더 높을 것을 이미 창세 때의 그림자로 우리에게 보여주신 말씀이라는 것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자, 또한 보시겠습니다. 히브리서 7장 8절입니다 또 여기는 죽을 자들이 10분의 1을 받으나. 죽을 자들이 10분의 1을 받는 자들은 어떤 자들이에요? 바로 레위 계통에 속한 자들이 받는 11조를 말하고 있고 저기는 산다고 증거를 얻는 자가 받았느니라. 산다고 증거를 얻는 자가 받았다. 누가 받았어요? 멜기세덱이 레위 지파에 속한 자 제사장에게 받은 거잖아요. 자, 이렇게 성경에는 두 가지의 법통이 있어요. 레위를 쫓는 제사장이 되는 법이 있고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는 제사장의 법통이 나눠져 있다는 것을 알기를 바랍니다. 그럼 먼저 레위에 속한 제사장들이 드리는 그 법은 어떤 법에 의해서 제사를 드리는지 먼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고린도후서 3장 6절입니다 저것도 우리로 새 언약의 일꾼 되기에 만족해 하셨으니 의문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영으로 함이니 의문은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말하면 두 가지의 법이 나오는데 의문은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이다 라고 그랬습니다. 영은 살리라는 것이라고 했는데 이 영은 요한복음 6장 63절에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절한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고 했으니까 우리를 살려줄 수 있는 말씀이 영의 말씀이고 반대로 의문은 어떤 법이다? 죽이는 법이라고 했는데 이 의문은 어떠한 법이냐라는 거죠. 고린도후서 3장 7절 말씀 보겠습니다. 돌에 써서 새긴 죽게 하는 의문의 직분도 영광이 있어. 자, 돌에 써서 새긴 죽게 하는 의문의 직분도 영광이 있다. 그러니까 돌에 써서 새긴 의문이라고 했으니까 이 법은 어떠한 법이에요?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께 돌판에 받은 십계명의 율법을 말씀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런 십계명의 율법, 의문은 우리를 살릴 수 있는 법이에요? 죽이는 법입니까?
죽이는 법이라는 것을 알기를 바랍니다. 이러한 죽이는 법을 통해서 아무리 제사를 드린다 할지라도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들, 많은 사람들을 구원할 수 있겠느냐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께서 오셔서 어떻게 하셨어요? 로마서 10장 4절입니다.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율법은 의문에 속한 계명의 율법이기 때문에, 죽이는 법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어떻게 하셨어요? 완전히 율법의 마침이 되셨다는 거예요. 끝냈다는 얘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시대에 정말 아이러니한 것이 뭔지 아세요? 입으로는 예수님을 찬양하고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해요. 근데 어떤 법을 지키고 있어요? 모세 십계명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고 산다라는 겁니다. 이미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율법의 마침이 되고 끝이 됐는데 그 율법을 통해서 지금도 구원받고자 하는 자들이 어떤 자들이다? 레위 계통에 속한 죽을 자들이 받는 자들, 죽을 자들이 되는 레위 계통에 속한 제사장들이라는 것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자, 반대로 그럼 우리는 어떠한 법통을 쫓아야 될까요? 히브리서 7장 8절 다시 보겠습니다. 저기는 산다고 증거를 얻는 자가 받느니라. 산다고 얻는 자들, 산다고 증거를 얻는 자가 받았다는 것은 바로 멜기세덱이 누구를 통하여? 레위 속한 제사장의 11조를 받았기 때문에 누가 더 높다 그랬어요? 멜기세덱의 제사장이 더 높고, 이러한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는 제사장이 될 때 우리 또한 어떠한 자가 된다? 죽는 자들이 아니오 영생으로 받을 수 있는 영맥의 제사장의 길로 갈 수 있다라는 것을 깨우침 받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왜 하나님께서 레위 계통의 제사장이 있고 또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는 제사장을 이렇게 두 가지의 법통을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셨느냐라는 거죠. 자, 히브리서 7장 11절 말씀 보겠습니다. 레위 계통의 제사 직분으로 말미암아 온전함을 얻을 수 있었으면. 자, 온전함을 얻을 수 있었으면 하는 건 뭐라는 얘기예요? 온전함을 얻을 수 없어요. 온전함을 얻을 수 없는 법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겠느냐라는 거죠. 또 계속 보시겠습니다. 왜냐하면 그 백성이 그 아래서 무엇을 받았으니? 율법을 받았으니. 율법이라는 것은 어떤 법이라고 했어요? 의문에 속한 계명 율법은 살리는 법이 아니라 죽이는 법이기 때문에 온전한 법이 될 수 없고 이 레위 계통에 속한 제사장이 더 이상 필요가 없다라는 것을 알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어떻게 하셨냐면 어찌하여 아론의 반차를 쫓지 않고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는 별다른 한 제사장을 세울 필요가 있느뇨. 그러니까 레위 계통에 속한 제사장들은 무엇에 의해서? 율법에 의해서 제사를 드리고 그 율법은 우리를 구원할 수 없기 때문에 더 이상 그런 율법에 의해서 제사를 드려줄 누가 필요 없는 거예요? 율법에 의한, 레위 계통에 의한 제사장이 필요 없다라는 것을 알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다시 누구를 세운 거예요?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는 제사장을 다시 세우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는 제사장을 세울 것을 언제부터 다시 예언해 놓으셨냐면 시편의 다윗 선지자를 통해서 이미 예언해 놓으셨어요. 자, 우리 시편 110장 4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여호와는 맹세하고 변치 아니하시리라. 이르시기를, 그러니까 맹세하고 이제 변치 않겠다 라고 맹세해서 세운 제사장이 어떤 제사장이냐? 너는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아 영원한 제사장이라 하셨도다. 자, 레위 계통의 제사장을 세울 때는 맹세하고 변치 않겠다라는 말씀 안 하셨어요. 어느 때만 하신 거예요?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는 제사장을 세울 것에 대해서 맹세하고 변치 않을 것에 대해서 확실하게 말씀하셨다라는 것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이 예언대로 누가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는 제사장이 되었을까요? 자, 히브리서 6장 20절입니다. 그리로 앞서가신 예수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아 영원히 대제사장이 되어 우리를 위하여 들어가셨느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누구의 반차를 쫓아 들어가신 거예요?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아 예수님이 들어가셨어요. 그래서 제사장이 된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예수님도 예수님 당시에 제사장이 될 수 있는 지파는 오직 레위 지파에 속한 아론의 반차를 쫓는 자만이 들어갈 수 있는데 예수님은 레위 지파가 아니셨잖아요. 히브리서 7장 14절 말씀해 보시면 우리 주께서 유다로 쫓아나신 것이 분명하도다 라고 했기 때문에
유다 지파에는 모세가 유다 지파에서 제사장이 나올 거다라고 한 번도 말한 적이 없는데 예수님께서 제사장이 될 수 있는 것은 바로 이미 창세 때에 아브라함에게 복을 빌어주고 그 아브라함에게 11조를 받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으면 제사장 예수님도 제사장이 될 수 있는 법적인 근거를 마련해 두셨다라는 것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만약에 멜기세덱의 창세 때에 이러한 상황들이 없었다면 예수님은 내가 제사장이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없어요? 말할 수 없다라는 것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이 멜기세덱은 누구한테서 배운 것도 아니에요. 가르침을 받은 것도 아니에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기 때문에 영맥을 통해서 하나님의 제사장이 된 자가 멜기세덱이고 그런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아 들어가신 분이 누구다? 예수님이셨다라는 것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아 들어간 예수님께서는 어떤 법을 쫓느냐라는 거죠. 히브리서 7장 15절입니다. 멜기세덱과 같은 별다른 한 제사장이 일어난 것을 보니 더욱 분명하도다. 누구로 나타나셨어요? 예수님으로 나타나셨죠. 그는 육체에 상관된 계명의 법을 쫓지 아니하고 예수님은 육체에 상관된 계명의 율법을 쫓지 않았어요. 그래서 율법에 의해서 사람들이 만든 법, 교단의 헌법이나 교단의 어떤 법을 통해서 제사장 되신 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어떠한 법을 쫓았느냐? 무궁한 생명의 능력을 쫓아 된 것이니 무궁한 생명의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말씀이냐면 끝도 한도 없는 생명의 말씀을 쫓다 보니까 예수님께서 예수님 당시에 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말씀을 전하고 전하다 보니까 그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어떻게 해요? 다 예수님을 쫓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이 제사장이 된 거지 그냥 내가 처음부터 제사장이다라고 해서 제사장이 되신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기를 바랍니다. 자, 마찬가지예요. 저와 여러분도 예수님을 쫓아 제사장이 되면 어떤 자가 돼야 돼요? 진리의 말씀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전하다 보면 어쨌든 우리도 뭐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 같이 말씀을 전하다 보면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는 제사장이 될 것을 말씀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뭐 하셔야 돼요? 제사장 되려면 그렇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먼저 알고 그 말씀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전하다 보면 여러분도 하나님께서 인정하는 제사장으로 나타나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무궁한 생명의 능력을 쫓아 제사장이 된 예수님의 모습은 어떤 모습으로 나타났을까라는 거죠. 그 예수님 당시에도 무슨 법을 지켰다 그랬어요? 모세율법을 지켜야만 돼요. 모세율법을 지키지 않으면 그 자리에서 죽을 수도 있고 정말 그 자리에서 어떤 큰 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시대에 예수님께서 나셨단 말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모세율법을 지키지 않은 사건이 있었어요. 어떤 사건이었냐면 여러분들도 잘 알고 있는 요한복음 8장 1절에서 11절 말씀해 보게 되면 가늠한 여인의 사건이 있죠. 그래서 모세율법대로 한다면 가늠한 여인도 죽어야 되고 이 여인과 함께 가늠했던 남자도 죽어야 되고 이 가늠한 남자를 숨겨둔 누구도 죽어야 돼요? 바리새인도 죽어야 돼요. 바리새인을 한번 생각해 볼게요.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다 그 생각이 났어요. 예수님 입장에서 좀 어떻게 보면 이렇게 다 죽일 수도 있는 상황이에요. 그 바리새인들이 얼마나 예수님이 힘들겠어요? 얼마나 많이 예수님을 핍박했습니까? 맨날 어떻게 하면 저 예수를 흠을 잡아서 고소를 해서 모세율법에서 죽일 수 있을까 그런 고민을 했던 자들이 율법사 바리새인들인데 딱 걸렸어요. 여기서 그죠? 가늠한 남자를 숨겨놨잖아요 이 바리새인들이. 그래서 모세율법에 의해서 얼마든지 예수님이 그동안 자기를 힘들게 했던 바리새인들이 죽게 내버려 둘 수도 있는데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을까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땅에다가 글을 쓰심으로 다 살렸어요. 내가 좋아하는 사람만 살린 것이 아니라 내가 생각하는 사람만 살린 것이 아니라 정말 나를 힘들게 하고 원수 같았던 그 바리새인조차도 예수님은 다 살리셨다라는 것을 알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무궁한 생명의 능력을 쫓아 제사장된 자의 모습이라는 것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그렇잖아요. 얄미운 사람 있고 미운 사람 있으면 고개도 보기 싫은데 우리 예수님은 딱 좋은 기회였는데 다 살려주셨어요. 왜 그랬을까요?
바로 무궁한 생명의 법이 마음에 이미 예수님은 가지고 있었고 하나님을 위한 제사장이었기 때문에 이러한 모습으로 나타나셨다라는 것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사람을 살리는 자로 나타날까요? 자, 요한일서 4장 7절입니다. 요한일서 4장 7절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로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자, 하나님은 사랑인데 이 사랑이 어떤 사랑이라고 했을까요? 하나님을 아는 사랑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을 아는 사랑. 우리는 참 사랑에 대해서 갈급하죠. 어떻게 하면 참 육신의 사랑을 못 받고 보살핌을 받지 못해서 그런지 굉장히 그런 육신의 사랑에 갈급한데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랑은 바로 하나님을 아는 사랑입니다. 이 하나님을 아는 사랑이 왜 중요할까요? 우리에게 어떤 유익을 주기 때문에 이렇게 하나님께서 사랑은 하나님을 아는 것이라고 말을 했겠느냐라는 거죠. 자, 요한복음 17장 3절입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자, 영생, 우리의 영생으로 인도하는 것이 무엇이다? 하나님과 예수님을 아는 것이라 그랬어요. 알았을 때 영생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아는 사랑의 말씀을 전해주는 자가 있다면 우리에게 가장 큰 사랑을 전해주고 있다는 것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지금 어때요? 10년, 20년, 30년, 거의 40년 가까이 된 분들도 있죠. 이런 분들이 지금 끊임없이 어떤 사랑을 받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사랑을 통해서 우리를 영생의 길로 인도하는 제사장이 있다면 가장 크고 세상에 줄 수 없는 가장 큰 축복을 주고 계시다라는 것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이것을 받았는데 가장 큰 사랑을 받았는데 무엇을 더 받아야 되겠어요? 그죠? 그 이상 받는다는 건 우리의 욕심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을 알기를 바랍니다. 이런 큰 사랑을 받은 우리는 그럼 어떠한 자로 나타나야 될까요? 로마서 8장 1절입니다. 로마서 8장 1절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무엇이 없다? 정죄함이 없다. 정죄라는 건 뭐예요? 죄를 단정하는 거예요. 아, 너 이거 이렇게 하면 죄야. 너 이런 거면 잘못된 거야. 이렇게 딱 죄를 단정짓는 것이 정죄인데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는 뭐가 없다? 정죄함이 없다 그랬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어떤 자일까요? 주와 합한 자, 하나가 된 자죠. 예수 안에 들어갔으니까 예수님 따로 나 따로가 아니라 예수와 하나 된 자. 어떻게 하면 예수님과 하나가 될 수 있을까요? 고린도전서 6장 17절 말씀해 보시면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라. 한 영이 되었을 때 예수님과 하나가 되고 예수님 안에 거하는 자가 되고 그러한 자가 됐을 때 무엇이 없다? 정죄함이 없다라는 것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자, 계속 보실게요.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자, 무엇이 무엇을 해방했어요? 죄와 사망의 법은 어떤 법일까요? 죽이는 법. 우리를 의문에 속한 계명의 율법으로서 죽을 수밖에 없는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받을 수 있는 건 어떤 법이 왔을 때? 생명의 성령의 법이 왔을 때 해방받을 수 있는 것이지, 아, 내가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받아야지 해서 해방받아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어떤 법이에요? 성령은 요한일서 5장 7절에 증거하신 이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라고 했기 때문에 생명을 살려줄 수 있는 진리의 법이 내 안에 오게 되면 자연히 내 안에 있던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자가 되어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이러한 자가 되게 하기 위해서 2000년 전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완전히 율법에서 벗어나게 하셨는데도 나는 아직까지도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고자 하는 자들이 어떤 자들이에요? 아직까지도 십계명의 율법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자들이라는 것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그럼 이렇게 죄에서 완전히 해방받은 자들은 어떤 축복을 받을까요? 계시록 1장 5절입니다.
계시록 1장 5절입니다.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과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우리를 사랑하사. 누구를 사랑했어요? 우리를 사랑하사. 누가? 예, 예수님이 우리를 너무나 사랑해서 십자가에 달려 피 흘려 돌아가셨다라는 것을 알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죄에서 완전히 해방시켰어요. 무죄한 자가 된 거예요. 죄 없는 자가 됐어요. 그것도 부족해서 어떻게 하셨는가 보시겠습니다. 그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제사 해방시킨 것만으로도 너무 감사한데 뭐까지 해주셨어요? 하나님을 위한 제사장, 백성을 위한 제사장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한 제사장으로 삼으셨다라는 것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종말에 나타나는 백성은 죄가 있으면, 조금이라도 이만큼의 죄가 있으면 제사장이 될 수가 없어요. 완전히 죄에서 해방받은 자가 됐을 때 하나님을 위한 제사장으로 나타나게 된다는 것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러한 무궁한 생명의 능력을 쫓는 제사장은 어떠한 자가 되냐면, 제가 앞전에 말씀드렸는데 그 멜기세덱과 같은 자예요. 이 멜기세덱이 어떤 자라고 그랬어요? 어미도 없고 아비도 없고 족보도 없고. 뭘 의미한다 했습니까? 혈대와 육대를 완전히 초월한 자, 초극한 자가 된 자고 그랬잖아요. 예수님도 이러한 자였어요. 자, 한번 볼까요? 요한복음 1장 13절입니다. 요한복음 1장 13절입니다. 이는 혈통으로나 육종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니라. 하나님께 난 자는 어떤 혈통이나 육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로 난 자예요. 요한복음 4장 13절 말씀해 두시면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늘에서 난 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이러한 자가 되어야 되는 거죠. 이러한 자는 바로 14절에 보시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러니까 하늘로서 하나님께로서 난 자는 말씀의 육신화되고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자이기 때문에 세상의 것에서 요만큼도 매이지 않는 완전히 세상의 것을 초월한 자가 바로 멜기세덱과 예수님과 같은 자로 나타나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이런 자가 뭐 세상에 매여서 돈이 없다고 근심을 하겠습니까? 내가 출세를 못해서 근심하겠습니까? 집이 없다고 근심하겠습니까? 우리 예수님 집이 있었어요? 없었잖아요. 이것이 종말의 모습이에요. 육체의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오직 하늘의 것만을 증거하는 제사장, 완전히 육신의 것을 다 벗어버린 자가 하나님을 위한 제사장으로 나타나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계시록 20장 6절입니다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천년 동안 그리스도로 더불어 왕노릇하리로다. 바로 천년 동안 왕노릇할 수 있는 제사장은 어떤 계통이에요? 레위 계통에 속한 제사장이 아니라 바로 멜기세덱과 같은 자, 하늘에 속한 자, 땅의 것에 매이지 않는 자, 이러한 자가 제사장이 되어 천년 동안 왕노릇하는 축복을 받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도 어떻게 해야 돼요? 혈과 육을 완전히 초월한 자가 돼야 돼요. 이러한 자가 종말에 하나님께서 원하고 바라시는 하나님의 제사장으로 나타날 것을 말씀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은 육맥을 쫓는 자가 아니라 어떤 맥을 쫓아야 돼요? 영맥을 쫓아야 돼요. 하늘의 맥을 쫓아야 되는데 이 하늘의 맥은 보인다 그랬어요? 안 보인다 그랬어요? 안 보여요. 특히 멜기세덱 반차이 같은 경우는 아주 깊숙이 숨겨져 있는, 아무도 들어가 보지 않는, 우리 목사님이 처녀림으로 비유하시는데 그러한 멜기세덱의 반차의 길을 가는 자만이 우리가 영맥을 쫓아 영육간에 완전한 구원을 받고 혈연변화를 받고 왕권의 제사장으로 축복받을 수 있다는 것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다같이 이러한 자들로 나타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것으로 모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